정말로 무서운 건 이 근감수증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합병증. 거죠.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. 그렇다는 거죠. 합병증까지 와요? 근육이 포도당을 잘 저장하고 태워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. 근데 이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포도당을 저장하거나 잘 태워내지 못할 테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되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. 근육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에요. 심혈관 질환 심혈관도요? 근육이 부족하면? 사실 혈당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몸 안에 지방도 과다하게 남게 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. 아하.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통해서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근육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네요. 그렇죠. 세 번째는 좀 더 무서운 질환이겠죠? 근감소증은 바로 치매 위험. 치매까지. 왜 치매요? 근육이 부족하다는 건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그 기본 원료가 되는 아이들이거든요.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뇌를 자극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치매 발병률도 높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? 근감소증이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. 와, 오 마이 갓! 아직까지는 뭔가를 먹어서 근육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. 와, 그게 큰일 나다. 치료가 방법이 없다면 예방만이 최선이다. 그렇죠. 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빠지기도 하거든요. 그런 운동이 있어요? 잘못된 운동이겠지. 네, 근육을 높이는 운동 습관 첫 번째. 아침에 하는 땡땡땡땡이 내 근육을 녹인다. 녹여요, 근육을? 아침에? 아침에 그 저 빈속에 하는 그 뭐지? 공복 운동. 진짜요? 아침에 하는 공복 운동이 내 근육을 녹인다. 아니 뭐야, 하랬잖아요.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진짜.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좀 중요해요. 목적. 그러니까 공복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복 운동은 근육을 줄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아침에 오전 6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금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. 근데 이 호르몬이 또 근육 분해를 더 촉진하거든요. 그래서 박근혁주란 말이야.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로 해서 질 좋은 포도당을 조금 드신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방량이 너무 많아서 지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운동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하셔도 괜찮은 거죠.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. 다 운동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군요. 좀 적절한 운동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우리는 이 운동의 목적이 근육량을 높이는 거예요. 그렇죠. 근육량 그렇다 높이죠. 보니까 일단은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근력 운동도 그냥 이렇게 드는 운동보다는 플랭크 운동 아니면 힙리프트 이런 식으로 버티는 운동을 하는 게 근력을 키우는 데는 더 좋아요. 버티는 거. 일단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요. 마무리로 유산소로 정리해주시면 좋아요. 그러면 근육도 늘리고 근력. 체지방도 줄이고. 아, 이제 방법을 알았어.